그럼 2001년생이에요. 2002예요. 아, 월드컵 때 월드컵. 월드컵. 아니 근데 월드컵 진짜 모르죠. 월드컵. 그냥 월드컵 이형제로 개명을 해야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몇 년생이야? 아, 2002년생이야. 월드컵 때 태어나게. 이 얘기를 그냥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 어린말처럼 하셔가지고. 짠로 봐. 그럼 뭐라고? 아, 너무 최고였다. 아, 너무 최고였다. 여자분들은 또 이거 보죠. 이거. 이거. 쌍따봉 날렸구나. 쌍따봉. 예. 아, 우리 그 막내 작가들이 자주 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아? 아 좋은 거 같아 이거. 바로 저희가 캐스팅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그럴까요? 가시죠. 자 그러면 노트북 챙겨서 팀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멤버를 좀 모으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재밌는 분은 너와 한사 인재는 많다. 미국에서 엔터업 쪽에 좀 손을 대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렉은 나이가 안 드네. 강재. 어, 잠깐. 어, 잠깐 맞네. 영지야. 어, 잠깐. 어, 잠깐 맞네. 영지야. 영지야. 형님 완전 핫하잖아요. 안기쌤이 들이 붙여서 사이코와 파레 모두 내가 정상에 서기 우승자는 바로 이영지 박쌤입니다. 이영지. I'm a itch and a ants and a shine like glows.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Hey girl, you like me a little bit? No, I don't even like you a little bit. 자기 주장이 강하게 부모님의 영향인 거예요. 아, 아니요, 도련변입니다. 이끼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과감하게 영지. 영지. 예. I heard you like me a little bit. 영지가 어떻게 줄 때 빨리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야, 얼마 전에. 야. 쿨케이스가 대박이 나가지고. 아, 영지가 또. 나가지 마. 쿨케이스가 또. 쿨케이스 대박 났어요. 아, 제가. 쿨케이스. 아, 고맙습니다. 감독님, 쿨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갔고. 어때가 너무 좋아. 저도요. 와, 지금 뭐 움직였어? 아, 제가. 지금 얘기는 영지 씨한테 다 꺼내지도 마요. 98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니, 이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우리 맞아요. 집에서도 네. 흔적도 없는 돈인데. 근데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기부 수익금으로 아~ 돌렸습니다. 전액을 다. 아 네 전액 전. 감독님 뭐 하는 친구 같으세요? 아니 아니세요. 잘하죠. 어? 래퍼. 래퍼. 아, 고등 래퍼. 고등 래퍼 처음에 나오셨을 때. 아~ 야. 아 저분은 정말 잘 되시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감독님 이거 보세요. 이 리액션이 벌써 이건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 우리가 이건 약간 리액션이 영지처럼은 안 올라가요. 아 그래요? 우리 영지 아 핫하죠. 아 영지 씨하고 제가 그 런닝맨을 해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광기를 느끼셨어요? 아니 그냥 막 너무 뛰어다녀가지고. 오빠 뭐야? 그러니까 영지가 아, 저희들 영지 저렇게 안 뛰어도 되는데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네. 저는 궁금한 게 토커니 형이나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10대 분들이 생각은 좀 다를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짤이 클립 형태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돼요. 10대한테는 이미 나는 레전드 짤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레전드 짤들이 무도 짤들이 많아. 그렇죠. 저는 이제 종민님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이 짤 있잖아요. 아, 그 짤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두 분은 짤 스타예요. 그렇죠, 짤. 짤랑이죠, 짤랑이. 근데 짤 스타. 그러니까 짤짤이. 짤짤이. 아니 그 영지가 오늘 아 우리 또 축하해 줘야 돼요. 아 우리 또 영지 씨. 저 20대가 10대가 20대가 Congratulations.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어덜트 어덜트. 그렇죠. 성인. 성인 되신 걸 축하드리고 예. 이때부터 시작하시면 진짜 큰 노래. 뭐. 연금을. 아 연금을. 왜냐면 그건 얼마 묵혀놓느냐의 싸움이에요. 아, 연금을. 전 약간 좀 성인이 됐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여쭤보려 했는데.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영문학과 학생들이. 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 20대 때도 자기 맘대로 못 살면 평생 자기 맘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10대 때는 부모 맘대로 살지. 이거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 20대 좀 다 해보고. 나는 영지한테 혼자 한번 살아. 와. 나는 지금까지 네. 부모님하고 쭉 살다가 아. 결혼을 했거든요. 아, 아 근데 난 혼자 못 살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혼자 살고 싶으세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동서가 중간에 있어요? 아니지. 뭐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영지야, 그게 아니에요. 네네네. 영지 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2001년생이 2002예요.
아, 월드컵 때 월드컵. 월드컵. 아니 근데 월드컵 진짜 모르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저기 라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월드컵 이영지로 개명을 해야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옷을 보자마자 몇 년생이야? 어, 2002년생이야 월드컵 볼 때 생각해. 이 얘기를 그냥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 어린말처럼 하셔가지고. 짤로 봤지 짤로 안 정하시 네, 반칙하시 이런 거. 그때 난리 났는데 차 위에 올라가고 버스 위에 올라가고 그거 아니었어. 그럼 뭐라고? 아 너무 최고였다. 아 너무 최고였다. 어떤 분들은 여기 느껴져. 이거. 쌍따봉 날렸구나. 쌍따봉.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아, 저 리액션이 네. 아 이게 익숙해요. 아 우리 그 막내 작가들이 자주 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아? 아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짱따봉. 저도 어린 개그맨 후배들한테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때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 요즘에 그냥 이슬이 그냥 이슬이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너 오늘 엔진 했던데 좀 대본 좀 연습 많이 해라 그러면 좋아! 어, 이거야! 이래서 세대. 우리가 다양한 세대가 예, 모여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뭐 많으면 60대. 이렇게 해서 한번 프로그램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좋죠. 예.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저희가 한번 큰 판을 짜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 일단 좀 초대장을 드릴 거예요. 가부 여부를 좀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진우야 들어가요. 잘 가요. 장항준, 이진호, 그렉, 이영지, 세대불문, 직업불문, 예능 우량주 후보들. 우회의 조합으로 기대되는 예측 프로 꿀캐미. 2021년 바라의 드립 빛낼 예능 블록치.